자, 얘 더하기 k 플러스 1 y 맞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있을게요 여러분들.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는 거 맞죠? k 값에 관계없는 거야.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맞지? 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k로 묶이는 친구랑 안 묶이는 친구로 내가 구분 지어주면 되겠다고 전. 여기까지 맞나? 그쵸? 그럼 K로 묶이는 애 누구 있어? 여기서 누구 묶여서 들어가? EX 여기서 누구 묶여? Y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K로 안 묶이는 애가 누구?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7 됐죠? 그때 여기서부터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다 뭐 내가 필기해놓으라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K값은 계속 변해 맞지? 근데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 K 앞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얘가 뭐면 돼? 0. 0이면 되지. 그럼 얘도? 0. 0이면 돼. 근데 여러분들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가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항등식 관점에서 말고 얘가 0 되는 거랑 얘가 0 되는 상황을 연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왜냐면 얘도 0 되면서 동시에 얘도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x를 뭐하래? x랑 y 각각 구하라고 했지.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2랑 y가 5 나온다고 돼 있는 거잖아. 맞아? 뭔 소리냐면 얘랑 얘랑 동시에 0으로 만들어주는 x랑 y가 이거야. 됐죠? 그때 연립이 1차 방정식이 있지.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직선 배웠을 때 기억나? 가장 마지막 단원이 이거거든.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랑 같아? 얘 하나하나를 뭐로 봤을 때? 직선으로 봤을 때 교점의 좌표랑 같아지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이 항등식 있잖아. 지금 이 항등식은 사실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었던 거야. 얘가. 얘가 직선인 건 어떻게 알아? X랑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설령 X는 0이라고 Y까지 날아갔어. 운이 재수 없어갖고 Y가 날아갔어. 야 X는 0 이거 직선 맞아 아니야? 직선 맞지? Y축 이 직선. 운이 좋아갖고 또는 재수가 없어서 X값들 날아갔어. 뭐 Y는 0 뭐 이런 것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얘도 얘 직선 맞지? 그쵸? X랑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어쨌건 얘는 직선이 확실해.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게 지금 이거야. 뭐냐면은 잘 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A'X, B'Y, C'0 오케이? 이런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어 내가.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얘를 먼저 적용시키자. 이제 반대로 푸는 거야. 이 두 직선에 교점 지나는 직선 구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은 분명 교점을 먼저 구하고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y는 기울기 뭔지 모르고 교점이 어쨌건 마이너스 2,5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을 때의 얘기고 교점마저 구할 수 없을 때 있잖아. 그때 한 가지 표현을 더 배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 직선이랑 K의 저 직선 하나 더 써주면 돼. Y-S 이거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가 얘랑 얘랑 교점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적은 거야 지금. 왜?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얘를 0으로 만들어줄 거고 얘도 0으로 만들어줄 거잖아 동시에. 여기서 k값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몰라. 얘는 계속 변해. 계속 변하는 값인 거야. 얘랑 얘랑 동시에 0 만들어주는 거 맞죠? 그치? 그리고 얘 x랑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 맞고. 그러면 얘가 교점 지나는 직선? 맞아. 한 번만 더. 둘이 교점을 뭐 P,Q라고 할게 얘들아. P,Q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P,Q 엿다가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 성립하는 거 맞아? 즉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 맞니? 맞죠? 마찬가지로 둘의 교점이 또 얘니까 이 P,Q는 얘도 지나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P,Q를 넣어주면 A'P에다가 B'Q 더하기 C'은 0 얘도 맞지? 맞아? 그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라고 그냥 C는 아 더하기 K에 A'B' 이런 식을 그냥 만들어? 알겠죠? 만들고 이제 논리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첫 번째, 얘는 X랑 Y에 대한 1차식이 맞니? X랑 Y에 대한 1차식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얘 첫 번째 얘는 뭐구나? 직선이구나 맞지? 그리고 얘랑 얘랑 교점이 P,Q였잖아. 그럼 지금 이 식 있지? 여기다 P,Q 넣어봐. 여기다가 P,Q 넣으면은 0되죠? 여기다가 P,Q 넣어도 0되지? 그럼 지금 얘가 P,Q 지나는 거 맞아? 맞네!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1번, 2번 합쳐서 생각해보면 아 얘가 P,Q 지나는 직선이었네? 됐니? 어, 끝. 그래서 교점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지. 근데 애초에 그냥 교점 자체를 구해버리지 않고 하나의 논리만 넣어서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얘가 두 직선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됐니? 어, 됐어. 오늘 배울 게 이거였어?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나중에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또 나와. 그러니까 잘 봐놔. 하나의 논리만 있는 거야. 아, 다 배운 거야? 267페이지 있는 거. 그래서 필수 이제 7번 보면은 방금 우리가 40페이지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게 또 나와. 맞죠? 이 문제가 또 나오지. 아 이거 나 지우개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억함? 잠시 10초만 기다려요. 10초만. 뭐야? 마음속으로 막 10초 샜어? 설마 진짜? 누가 웃어? 누가? 얘들아 필수 이제 7번 한번 보자. 필수 이제 7번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E-KX 더하기 롱 누구냐? 핸드폰 꺼놔라 나중에. 얘들아 이거 있을 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 P를 지났네. 맞죠? 그때 전 P의 좌표를 구하래. 됐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K로 묶자. 묶인 애랑 안 묶인 애로 구분 지으면 돼. K값에 관계없이 이러니까 항등식이잖아. 맞죠? 그럼 K로 묶인 애가 여기서 마이너스 X 여기서 3Y 이거 뒤에 상수는 없네. 그 다음 여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됐죠?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0으로 만들어주는 거 맞지? 어,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할까? 3y는 x에서 x에다가 3y 대입해주자. 그럼 ui 빼기 y는 5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y1, x3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됐니? 근데 이 결과값 있잖아.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답 내면서 뭐만 했어? 대수적으로 그냥 계산만 한 거야. 맞지? 그럼 얘를 그래프로 올려볼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뭐가 생각나는데? 아 얘가 뭐구나? 얘랑 얘를 그렸을 때 둘이 교점이구나 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항등식 있죠? 이 항등식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 된 거야. 알겠어? 이 생각이 꼭 들어야 돼. 알겠지? 괜찮니? 좋아. 발전예제 8번은 잠깐 줄게. 네, 발전예제 8번 그 중학교 2학년 문제야.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문제가 EX-Y-1은 0이랑 X-Y-3은 0 둘의 교점이랑 또 뭐?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맞니? 야 솔직히 이거 중2 애들도 풀어. 이거 왜?
두 직선의 교점이랑 얘 지나는 직선이라며. 교점 못 구하니? 교점 구할 수 있잖아. 둘이 뭐 하면 되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갖다 빼. 그럼 x 날아가죠? 더하기 2는 0. 그럼 x가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1 여따 넣든 여따 넣든 얼마 나와 y가? 마이너스 5 나오나? 됐죠? 그럼 두 점으로 직선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맞지? 그런데 이건 중2 버전이야. 지금 내가 풀어준 방법이. 맞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너네가. 또는 고1도 사실 이렇게 풀어. 알겠지? 근데 오늘 새로 배운 개념이 이거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가 이거라고. 더하기 내가 뭔지 모르는 상수 k 져가지고. 됐죠? 근데 얘가 마침 몇 컴마 몇을 지난데? 2 컴마 2도 지난다고 했지. 그럼 2 컴마 2 넣어주면 뭐가 나와? k가 나오죠. 그럼 걔 정리해주면은 직선 완성된 거야 그냥. 이게 끝. 됐니? 그러니까 진짜 교점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만들면 돼. 다만 교점을 구해주기 힘든 상황이 분명 있어. 이런데 막 A 들어가 있고 B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은 뭔지 알지? 이럴 땐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 선생님들이 각 잡고 이렇게 안 풀면은 진짜 복잡하게 낼 수도 있어. 교점 구했더니 막 교점이 막 이래. A분의 뭐 3-2B, 막 3의 뭐 3B분의 뭐 2A 더하기 뭐 막 이런 애 막 나와. 이상한 애 막 나오고 이래. 정리해줄 엄두가 안 나가지고 결국 시험 때 어때? 이상한 애 나오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별표 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잖아. 사실 이렇게 밀고 가면은 답 나오긴 나오네. 하루 종일 걸려 대신. 근데 이런 방향으로 이 표현으로 풀면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표현은 꼭 알고 있어. 절대로 난 이게 편하니까 난 이렇게 구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 됐니? 괜찮아? 오늘 아주 신나는 하루였구만. 지웅아 저거 한번 눌러주고.